네, 135 스피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NH 동협증권 강릉 지점의 허영진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의 첫날 지수 좀 힘이 없죠. 하지만 코스피 그래도 오후장 되면서 1900선 좀 회복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현재 지수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금일 코스피 지수의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그리고 유로존 불확실성 우려감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은 1905포인트 선을 저항선으로 1885포인트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90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유입이 좀 이루어지면서 121선 라인을 좀 지키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 주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중국 지도부 교체 등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모멘텀이 좀 부족한 구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 또한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수 변동성에 좀 대비해서 여전히 현구간 주식 비중 50% 정도를 유지해 나가면서요. 가격 부담감 적은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종목 확인해 볼게요. 지난 화요일에 저희 이 시간 함께 하면서 확인했던 종목이 아바코였습니다. 오늘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최근 4일 정도 계속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주목할 만한 이슈 있었죠. 목표가 일단은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아바코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은 하반기까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현구간 각 주가도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담감도 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 보유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고 1차적으로 한 7,000원 선까지는 좀 끌고 가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가져가도 무방하다. 7,000원까지의 추가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바로 새로운 종목도 살펴보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금일은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상신 브레이크는 국내 1위의 자동차용 브레이크 마찰제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양호한 시장지에 따라서 이익 안정성을 좀 갖춘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올해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판매 호조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완성차 업계의 성장세가 좀 부진할 것으로는 보여지긴 하는데요. 동사의 경우 자동차 브레이크의 가격 대비해서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차 다변화를 통한 성장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사의 제품의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비교했을 때 품질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꾸준히 미국 시장 개척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보수용 브레이크 시장의 대기 수요 가시화로 인해서 하반기 매출액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 모멘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세 전환 구간에서 기관의 수급도 최근에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구간 좀 매매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현재가 4,015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요. ROE로 3% 플러스 마이너스 손절가와 목표가 설정할 경우 아래로는 3,890원, 위로는 4,140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135 스피드 전략은 NH 농협증권 강릉 지점의 허영진 대리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